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멈추는 세이프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주요 선진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음 운전과 휴대전화 사용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두 가지는 바로 운전자 부주의입니다. 운전자 부주의를 최소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졸음 운전, 교통사고 유발 원인 1위라고 했죠. 졸음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의 눈을 카메라가 찍으면서 눈 깜빡임의 횟수를 측정하고 있어요. 또는 자동차 시트에 바이오 센서가 있어서 졸음이 오면 심장 박동수나 혈액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걸 미리 감지해서 경고를 해주는 거죠. 프리세이프라는 기능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다, 사고가 날것 같다 싶으면 벨트를 당겨준다거나 창문을 연다든지 비상 등을 강제로 켜서 외부에 알리는 등의 기술을 말합니다. 또 자동차 운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타이어예요. 타이어에 공기가 너무 적어도 또 너무 많아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타이어가 적당한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게 운전자에게 공기압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후방 주차, 뒤로 하는 주차를 도와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둘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나 시트의 움직임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밤에는 어두우니까 앞이 잘안 보이죠? 그런데 고라니나 사슴이 갑자기 차로 달려들면 운전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적외선을 이용해서 동물이 내는 적외선의 열을 감지하는 카메라를 다는 겁니다. 이건 사각지대에 차량이 접근할 경우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사각지대는 룸미러, 양측 사이드미러를 통해서도 볼수 없는 곳을 말하는데 그 지대에 차량이 접근할 경우 깜빡이라든가 소리를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약자로는 SCC,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앞차, 뒤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사전 충돌 방지 기능입니다. 위험 상황이 거의 닥쳤을 때 아주 강력한 신호를 주거나 스스로 멈춰버립니다. 이 기능은 차 안에 있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생각해서 외부로 에어백이 튀어나오게 합니다. 자, 이제 나만의 세이프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을지, 또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센서를 어디에 장착해야 가장 좋을지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동차가 오늘 우리가 만들 세이프카인데요. 이 자동차는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멈추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 센서의 원리는 앞부분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이 나와요. 그 적외선이 장애물과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한 후 스스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장착해야 할까요? 자동차 앞에 장착해야겠죠? 우리가 만들 세이프카의 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파란색 센서에서 적외선이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신호를 여기서 감지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감도가 낮아지면 장애물이 엄청 가까워져야만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고, 감도가 높아지면 아주 멀리 있어도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감도를 조절하면서 얼마만큼 가까이에서 멈추게 할 것인지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먼저 차체에 자동차 바퀴 두 개를 끼워 보겠습니다. 차체 조각 아랫면에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긴 쇠막대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노란색 고깔 모양의 부품들을 바퀴 가운데에 꽂습니다. 이제 이걸 쇠막대 양쪽에 하나씩 끼우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터에 바퀴 두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에 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노란색 캡을 바퀴 가운데에 끼우고 짧은 쇠막대 두 개를 바퀴에 하나씩 꽂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양쪽에 바퀴를 끼우면 됩니다. 방금 만든 모터를 차체 아랫면에 장착할 텐데요. 여기 조그만 구멍 두 개, 큰 구멍 하나가 있어요. 모터는 조그만 구멍 두 개 사이에 위치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선이 시작하는 부분이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오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차가 뒤로 가게 됩니다. 스펀지 양면 테이프를 하나 떼서 모터 아랫면에 붙이고 커버를 뗀 다음 작은 구멍 사이에 붙입니다. 그리고 커넥터 하우징이 연결된 전선은 큰 구멍으로 넣어서 차체 윗면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모터를 한 번 더 고정해 주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아까 그 작은 구멍으로 넣어주고요. 꽉 조인 다음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나 니퍼 등으로 잘라줍니다. 이제 우드락판에서 자동차의 뒷면을 떼어내고요. 여기 칼집이 나 있는 부분도 떼어냅니다. 여기는 스위치가 들어갈 자리니까요.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스위치를 끼워줍니다. 다음으로 건전지 케이스, 커넥터 하우징, 그리고 여분의 전선을 꺼냅니다. 이 중에서 건전지 케이스에 있는 빨간 전선 끝이 아랫부분을 향하게 잡은 다음에 커넥팅 하우징에 끼울 건데요. 커넥팅 하우징을 보면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잡은 다음에 빨간색 전선을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바깥 구멍에 똑소리가 나게 끼워줍니다. 추가로 꺼낸 전선의 여분에도 같은 모양의 갈고리가 있어요. 이 갈고리가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가장 아래쪽의 구멍에 똑소리가 나게 끼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개의 구멍 중에서 가운데 구멍은 비어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커넥터 부분들은 스위치에 끼울 겁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요. 하나를 먼저 꽂고 나머지 하나도 꽂겠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부품들을 차체에 장착할 텐데요. 회로 기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적외선이 나가고 여기서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차체의 앞쪽을 향하게끔 부착해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회로 기판의 아래쪽에 붙이고 커버를 뗀 후 붙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건전지 케이스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차체에 장착해 줄 겁니다. 이번에는 차체 뒤쪽, 이쯤에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커넥터 하우징 2구와 3구를 연결할 회로 기판이 이쪽에 있으니까 건전지 케이스의 위치를 잡을 때 유의해 주세요. 건전지 케이스를 붙이겠습니다. 건전지 케이스를 붙였으면 2구와 3구 커넥터 하우징을 알맞게 꽂아줍니다. 다 됐으면 건전지를 끼웁니다. 이제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가 돌아가죠? 손으로 앞을 가로막으면 바퀴가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끄고 차체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우드락 중에서 차체 옆면 두 개를 꺼냅니다. 그림이 바깥으로 향하게끔 해서 고정시킬 건데요. 이쪽을 살짝 눌러주면 잘 들어갑니다. 아까 만들었던 차체 뒷면도 끼워주고요. 같은 방식으로 차체 앞면도 끼워줍니다. 이번에는 우드락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장애물에는 검정색 면과 하얀색 면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완성됐고요. 먼저 자동차와 하얀색 면이 마주하게 놓고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멈췄죠?
이번에는 검정색 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로써 적에서는 검정색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않고 하얀색을 장애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이프카였습니다.